헛걸이 나왔대. 어, 크대, 크대, 크대. 크대, 크대. 와, 크다. 우와, 끝났어. 우와, 크다. 우와. 와, 헛걸이 나왔다. 드디어 헛걸이 나왔다. 헛걸이 나왔다, 헛걸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30마리. 30마리 가지고 입구를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나가시는 분들 중에 거의 뭐 20, 30마리씩 다 잡으셔서 나가는데 제지가 없었거든요. 네, 30마리. 과연 입구에서 걸려서 다 토해내야 될지 아니면 그냥 통과시켜줄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사 통과. 뭐 아무 검사 얘기 안 합니다. 하도 다들 많이 가지고 하니까. 뭐 산천어에 대한 거는 아무 얘기 없으셨어요. 다른 분들도 보시다시피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나오세요, 잡은 거. 천막 쪽에 V하고 해 뜨는데 이제 보일 거예요. V하고 해. 해센터라고 저렇게 위에 되어 있죠? 해센터로 만들어봅시다. 우리는 해센터 가면 되니까. 한 마리당 하는데 2,000원, 장 1,000원, 야채 2,000원, 소주 3,000원, 음료수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한 잔도 먹을 수 있게끔. 저희도 여기서 먹고 가려고 하면 술을 못 먹으니까 핫도그님이 또 해먹는데 술 없이 먹으면 또 섭하잖아. 그래서 그 캠핑장 가서 먹자 그랬어요. 어, 빙어 팔아요? 빙어 팔지. 빙어 만 원. 빙어, 빙어, 빙어. 빙어 회는 만 원. 3,000원은 마리당 2,000원. 이렇게. 이쪽 회 떠주는 곳이고요. 부위는 아마 앞쪽일 거야. 구이터는 저쪽에 앞쪽에 문 열었네. 구이터. 안에서 먹을 수 있죠. 한 마리당 2,000원이나 되어 있죠. 구이터는 이렇게 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구이터 고구마 통처럼 크게 되어 있어요. 갑시다. 이렇게 물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산천어가 더 잘 잡더라고요. 사람들 잡히는 거 보니까. 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어. 3시간에 30수 했어요, 30수. 초반에는 좀 안 나온다 싶은데 갑자기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못 잡는 거 아니야 생각했거든. 저번에 핫도그 님 한 마리밖에, 저번에 산천어 한 마리밖에 못 잡아서. 나도 다리 아파. 3시간 내내 서 있어가지고. 여러분, 여기 전등거리 엄청 이뻐요. 장난 아니죠. 이게 원래 중심인데 이렇게. 기가 막히죠. 와, 밤에 보니까 겁나 멋있죠. 와, 멋있다. 산천어 이제 천장. 31마리 잡았네요. 여러분 보니까, 세 보니까 31마리 말 잡았죠. 왜 그러면 여기 분당 어머니 집 엄마 줄 거 15마리, 어머니 드릴 거 12마리, 그리고 저희 구워 먹을 거 2마리, 해 뜬 거 2마리 하면 31 맞지? 자, 여러분 이제 해하고 구이 먹방 갑시다. 떡라면 먹을까? 떡라면. 국이 떡라면. 떡라면. 국물에 있는 게 먹고 싶어서 지금 좀 갑자기 몸이 너무. 떡라면도 괜찮을 것 같아. 떡라면 하나 있잖아. 떡라면 하나 같이. 자, 여러분 도착 왔습니다. 불불켜 피시다. 춥다. 추워, 추워. 아, 충전이 안 되지? 춥습니다. 일단 산천어회 좀 먹어보자. 산천어회 괜찮잖아. Nope. 그 정도면 되나? 산천어? 한 번만 기류 기류로 해야지. 그거 기류 정도? 그 정도 길어야죠. 기류 쓰니까. 자, 산천어 구울 거. 엄청 커요. 큰몸으로 했네. 산천어 구이요. 되게 크다.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좀 네가 잡아라. 네가 잡아서 끼다가 왜 장갑 끼도 돼. 산천어 하나 버릴 뻔했네. 비싼 거를. 이거 3만 원짜리인데 해로 먹으려면 얼마 비싼지 아니? 너 마리에 3만 원이야. 마리에 3만 원이야 이게. 그냥 먹으면. 산천어를 굽기 위해서 자 철망을 다 쓴 걸 가지고 산천어를 S자 고리를 연결해서 여기 이제 소금을 치고 산천어를 호일로 쌌어요. 그런 다음에 S자 고리를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한번 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다 이렇게 걸어요. 아, 산천어 부위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세요. 지금 여기 파이어 행어입니다. 파이어 행어라 그래요.
밑에 화로대 폈죠. 요거 이제 철문점에 가면 S자 고리하고 요거 개줄 체인 팔아요. 개줄 체인. 이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 밥을 할 때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해야 되잖아. 뜸을 들이려면 그쵸? 그래서 불이 약하면 높이 조절. 높이 걸 땐 높이 걸고 세게 할 땐 요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끓일 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뜸을 들일 땐 요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자 요거를 산천호구에 이렇게 합니다. 바이오 행어에 딱 달았잖아요. 보세요. 여기다 걸어요. 자 그런데 불에서 바로 익히면 타잖아. 그렇지. 그래서 보세요. 약간 연하게 굽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지가 돌민다. 이제 돌아. 발령 꿈이야. 지가 돌아요. 돌면서 자동으로 거집니다.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동으로 돌아요. 골고루 구워지시게. 네.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아 어때? 라면 어때요? 괜찮죠? 어때? 여러분. 아, 회에다가 소주 한번 먹어볼까? 회 갖고 와라. 회 바로 네 코앞에 있잖아. 여기 안 보이니? 아유, 또 갖다 받쳐줘야 돼. 네 코앞까지 또. 자, 침 흘리지 마십시오. 아 배고프니까 이것저것 다 먹고 싶네. 직접 잡은 회. 자연산입니다. 자연산. 잠깐만요. 오늘 31수 했습니다. 손맛 제대로 봤죠? 어, 이게 여러분들 약간 더 추워서 살짝 얼면 더 맛있습니다. 사실. 두 마리 떴는데 사자 두 마리 떴어. 아, 두 마리 떴거든요. 큰 놈. 그리고 사자. 이 산천어 축제장에서 파는 초장이 맛있어요. 맞아요. 그 맛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사왔습니다. 저희 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소주는 안 떴습니다. 한 잔 먹어보고. 또 해기신이야. 야, 이 무슨 양반은. 회가 이렇게 맛있어요? 혹시? 산천어에 엄청 역시 맛있다고 좋아해. 역시 회는 산천어야. 아, 여러분. 소시지도 구워야 돼.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고. 아, 구워질 때 동안. 자, 한잔 하십시오, 형님들. 자, 계신 분들 한잔 받으십시오. 짠. 지금 바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소시지하고 고구마대. 어, 맛있어. 나 민물에 안 먹는 게 원래 잘해. 근데 산천어는 진짜 맛있어.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산천어 핫도그 민물에 좀 유일하게 먹는 게 산천어예요. 안전하니까 해도 떠주고 다 하는 거겠죠. 그쵸?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되게 맛있대요. 나는 해맛을 잘 몰라서. 솔직히 비교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감성돔 요새 먹는 감성돔 있잖아요. 맛있단 말이야. 요새 먹는 감성돔보다는 한 단계 위. 그리고 겨울에 겨울 되기 전에 잡았던 돌돔보다는 살짝 안에 고정입니다. 너무 맛있어. 너 진짜 개 맛있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제 여러분 또 펼쳐서 앞뒤로 또 굴게요. 노즈도 같이 먹고. 벌써 그렇게 시간이 빨리 됐어요? 자 산천어 요거는 굽겠습니다. 뭐지 이름이? 이제 구워. 아 이거 벗겨볼까? 자 먹어. 한나도 구워드려요. 아. 뜨겁네. 어우 냄새 봐. 씨부러 기가 막혀.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봐. 이게 더 맛있어. 아, 냄새 맡아봐. 오. 근데 살 진짜 부드러워요. 얘는 부드럽고 얘는 기름에 튀겨서 찐맛 나고요. 그럼 나는 지금 이거 김치랑 먹은 것도 좀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 아, 김치가 이렇게 연기가 많이 들어갔겠다. 아까 닫았어야 된다. 아 이거 내일 만두 꼭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미리 안 닫아놨을까? 저는요 오빠 저도 한 곡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집안에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뭐 하겠다는 거야. 눈물 흘린 다음에 부동님 저도 한 곡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이거 오늘 진짜 오늘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산천어를 잘 잡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부모님 드릴 것까지 나와서. 자 그럼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푹 주무시고 내일 또 봐요. 빠이빠이. 뿅. 아렵다 빨리 해라 눈 따가 죽겠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렴한 잡아드릴게요. 유튜브 캠낙새끼 저렴하게 캠핑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봐봐.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삐삐. 어이씨. 됐어요. 겁나 말기로.